지금부터 낚시에 입문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초보자들을 위해서 그 낚시를 어떻게 고를 수 있는지 또 자기에게 맞는 낚시 장비는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뭐 등산이라든지 골프, 뭐 자전거 이런 다양한 취미들과 뭐좀 비교를 하면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여기 있는 장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콕 집어가지고 등산 산을 오른다, 골프 공을 쳐서 구멍에 넣는다, 홀에 넣는다 이렇게 딱 정해질 수 있는데, 낚시 같은 경우는 장르가 여러 가지로 나뉜단 말이죠. 뭐 물고기에 따라서도 나뉘고, 뭐 필드에 따라서도 나뉘고, 그렇기 때문에 낚시를 어느 하나로 딱 단정 짓고서 이 낚시가 재미있다, 재미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낚시에 대해서 좀더 어렵다라고 느끼고 접근에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장르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고 나에게는 어떤 스타일이 좀더 맞을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뭐 낚시 스타일 같은 경우는 뭐 개인의 취향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재미없는 낚시가 누구에게는 재미있는 낚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누구에게는 너무 중독될 정도로 스릴 있는 낚시가 누구에게는 조금 자칫 위험하고 조금 그런 낚시로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장르를 제가 한번 나눠 볼 텐데 다섯 가지로 나눌 거예요. 다섯 가지로 나눌 텐데 낚시를 조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말고도 다른 장르가 있을 텐데라고 하실 텐데, 이거는 최대한 스타일을 비슷한 것끼리 묶어놨을 때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눠지더라라고 볼수 있겠고, 가장 먼저 원투 낚시라는 장르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루어 낚시, 세 번째 민물지 낚시, 네 번째 바닷지 낚시, 다섯 번째 선상 낚시, 총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장르가 있지만 스타일이 이 다섯 가지 안으로 다 겹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먼저 원투 낚시 같은 경우는 뭐 혹시 그 바다나 이렇게 막 보면은 4에서 5m 되는 낚싯대 막 멀리 던져놓고서 그 낚싯대 쭉 걸쳐놓은 거 혹시 본적 있어요? 네, 본적 있을 거예요, 대부분. 왜냐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낚시이고, 뭐 바다가 있는 곳이다, 거기다 조금 사람이 몰리는 곳이다 하면은 낚싯대가 또 난간에 걸쳐져 있네? 대부분 원투 낚시라고 볼수 있고, 그 정도로 대중적인 낚시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사진 한 장으로 보시다시피 4에서 5m 되는 낚싯대, 그리고 뭐 낚싯대로 보자면은 뭐 이렇게 펼치진 않았지만 이런 낚싯대 들고서 이게 펼치면 5m가 된다는 거죠. 들고서 이렇게 사정없이 던지는 낚시. 아마 방파제 같은 데서 특히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낚시가 원투 낚시고, 특징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그 던지고 나서 입질을 기다리는 낚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얘기는 그 시간에 딴걸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캠핑이라든지 뭐 가족과 같이 가는 여행, 또뭐 이런 백사장 같은 데서 해수욕을 즐기면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같이 즐길 수 있는 것이 많은 낚시라고 할수 있겠고, 또한 이제 낚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내가 뭐 능동적으로 고기를 막 이렇게 꿰어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는 수동적인 낚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금 여유 있으면서 이런 좀그 기다린 낚시를 한다라고, 그리고 좀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낚시를 찾는다? 그러면은 원투 낚시는 좋은 그 낚시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루어 낚시입니다. 한 10년 사이에 많이 보편화됐고, 또 이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낚시인데 생소할 수 있어요, 처음 듣는 사람한테는, 영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루어 낚시 같은 경우는 전에 말씀드린 원투 낚시랑 다르게 조금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낚시예요. 원투 낚시는 한번 던져놓고 기다리면 되지만, 루어 낚시는 이처럼 가느다란 낚싯대를 가지고, 뭐다 나오진 않겠지만 가느다란 낚싯대를 가지고 던지고 계속 감는 과정을 통해서 물고기가 이 미끼를 진짜 미끼인 것처럼 오인해서 물게끔 하는 낚시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끼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뭐 루어의 종류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나만의 또 그 루어를 찾는 그런 실험적인 또 재미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낚시가 그 아까 원투 낚시처럼 여럿이서 같이 앉아서 즐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낚싯대를 한 손에 들고 리를 한 손에 잡고 그리고 계속 움직이는 낚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혼자 즐길 수 있는 낚시다. 사실 루어 낚시를 단체로 떠나서 같이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다들 흩어져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흩어지기 바쁘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이제 또 반대로 손맛
이게 뭔가 물고기가 바로 물었을 때그 손맛이 바로 나한테 먼저 전해지기 때문에 뭐 찌를 보거나 낚싯대의 움직임을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손으로서 느끼기 때문에 손맛은 가장 짜릿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보는 것처럼 낚싯대를 한 손에 들고 릴을 한 손에 감으면서 루어에 액션을 주는 거고요. 다음은 민물진낚시. 민물진낚시 혹시 들어봤어요? 민물진낚시는 못 들어봤을 수 있지만 뭐 민물낚시, 붕어낚시 뭐 이렇게는 들어봤을 수 있을 텐데 뭐그 찌를 이용해서 붕어, 잉어 뭐 이런 물고기들을 잡는 낚시이고 아무래도 그 필드의 그런 그 특성 때문에 뭐 조용하고 전체적으로 한적하다. 또 이게 반대로 말하면 지루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이 그 하나의 매력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 민물진낚시를 즐기는 사람들이 꽤 많은 편으로 알고 꽤 많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또한 야간에도 많이 즐기는 낚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는 민물진낚시를 좋아하는데 야간에 낚싯대를 들여놓고 가만히 있으면서 이제 뭐 고기도 잡지만 생각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매력이 있다라고 할수 있고 또 이제 단점이라고 할수 있지만 이제 뭐 짐이 전체적으로 다른 낚시에 비해서 조금 많다라고 볼수 있고 타 이제 뭐 장르에서 봤을 때는 뭐 이삿짐을 나른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낚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하나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챙기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아까 루어 낚시에서는 짜릿한 손맛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손맛은 기본적으로 있지만 여기는 이제 손그 릴을 감아서 낚시하는 게 아니라 찌의 움직임을 보고서 낚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찌맛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찌가 크게 올라오고 내려오고 이것도 하나의 그 낚시인한테는 되게 뭉클한 그런 감동을 주는 그런 액션이기 때문에 그 찌맛이 여기 또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바다찌낚시 같은 경우는 민물찌낚시랑도 비슷하긴 한데 혹시 그뭐 감성돔낚시라든지 참돔낚시 뭔지 알아요, 혹시? 몰라요? 참돔낚시랑 감성돔낚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방파제나 갯바위에서 찌낚시로 잡는데 먼저 사진을 보여주자면은 지금 이것처럼 이건 굉장히 그 포멀한 일반적인 이제 좀 안전한 필드라고 볼수 있는데 조금 더 과격한 필드에서는 바위 같은 데 몸도 묶고 왜냐면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로 좀 와일드하면서도 스릴 있는 낚시이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런 필드에 또큰 고기가 있고 하기 때문인데 기본적으로 찌낚시이기 때문에 찌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채비를 꾸미는 과정 모든 것들이 조금 일반적인 낚시에 비해서 조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문턱이 조금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낚시 장르 중 가장 그 난이도가 있는 낚시다라고 생각하는 찌낚시입니다. 그리고 일부 포인트에 한해서는 뭐 마찬가지겠지만 섬에 들어가는 과정 또는 갯바위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선비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이 끝으로 선상낚시. 이 선상낚시 같은 경우는 이제 배를 타는 낚시인데 아무래도 일반적인 방파제나 뭐 육지에서 하는 낚시에 비해서는 물고기 크기가 크고 또 마릿수가 좀더 보장이 된다라고 볼수 있고 하지만 이제 또 선비가 발생을 하고 선비라는 건 이제 돈을 내고 배 이버료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뭐 요즘에 많이 발생하는 안전 문제도 또 간혹 가다 있을 수 있다라고 볼수 있고 또저 같은 경우 가장 그 심하게 겪는 게 멀미. 사람에 따라서는 멀미가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단점이 될수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장점은 결국에는 마릿수도 마릿수고 크기도 크기지만 내가 원하는 그 물고기를 내가 원하는 어종을 좀 선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갈치낚시를 하고 싶다 그럼 갈치낚시 배를 타면 되는 거고 뭐 우럭낚시를 하고 싶다 그럼 우럭낚시 배를 타면 되기 때문에 좀 어종의 선택에 그런 좀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갈치낚시 같은 경우는 보통 배에서 많이 낚게 되는데요. 이처럼 낚시에는 정답이 없고 장르에도 무궁무진한 그런 카테고리가 나뉘기 때문에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끔 내 취향에 맞게끔 낚시 장르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고 여러분들의 그 입질톡 TV는 여러분들의 낚시를 응원합니다.